일단 기본적으로 미음 히읗 한번 가겠습니다. 어? 잘생긴 오빠 있어? 지금 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또 술이야? 자동답장이야? 어? 플러팅 고수니까 플러팅 네. 고수랑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젠장 미녀들에게 포위당했어라는 게임 아세요? 아 갑시다. 이미 제목부터 좋은데요? 이거 해볼까 했었거든요. 젠장 미녀들에게 포위당했어? 야 그런 포위라면은 저는 또 여자하면 환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말씀 남자에 환장해요? 아니 남자도 여자에 환장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환장이라는 게 아 나 좀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선호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예, 예. 근데 게임에서는 약간 그 인터랙티브 무비예요. 아 예, 뭔지 압니다. 실제 동영상이 예. 나오고 이성과의 그 관계를 좋게 가져가려면은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를 골라야 돼요. 제가 여기 이게 채팅창으로 쓰는 애들한테 제가 한 수 알려줄 수 있겠네. 비로소 자 요건데요. 주구게임이에요. 야 우리 또 빡빡하게 사랑 없이 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랑을 어떻게 만들고 또 미녀분들께서 등장을 하시네요. 오. 이게 완전 그거네. 현란한데 영상이 플러팅 고수에게 배우는 플러팅 방법 게임으로 풀어보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What is love? 여기 지금 사랑을 몰라서 저렇게 약간 좀 속이 화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시청자 친구들에게 네.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게임 시작해볼게요. 게임 시작. Love is all around. 다들 일어났나? 벌써 몰입해? 벌써? 잘 잤다. 머리 아파 죽겠네 이거. 이게 돼. 또 마셨어. 어제 너무 많이 마셨다. 어디지? 여기 저 식탁 근처로. 저 뭐 있는데? 네. 청소기랑. 청소기. 물. 뭐야 이거? 아 싱크대. 독특하다 이게. 아, 청소 좀 해줘야겠다. 누구네 집인지 모르지만 청소 좀 해줘야겠어. 여기서 뭐가 뭐 단서가 있어야 되나 봐. 아 이런 거 약간 귀찮은데. 나는 사랑만 하고 싶은데. 아 그래? 그러면은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골라야 되는 타이밍에 예, 적절한 예, 예, 걸 예. 해주세요. 저는 사랑만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만 신경 쓸 수 예. 있게. 사랑 담당. 예. 사랑 담당입니다. 예. 그리고 스토리 진행은 좀 저 진행 담당 부탁드릴게요. 자, 이런 거 보면서 23일 10월 23일 내 생일인데? 어 그래요? 예. 야 이거 뭐 웅치가든 딱 저격형 게임이네. 신발 사이즈도 보니까 이거는 내 사이즈가 남자 사이즈가 아니야. 우리 집이 아니야. 우리 집도 아니고. 여자 집이야 여자 집. 왜 내가 왜 낯선 여자 집에 있는 거야? 중요한 정보 획득했어요. 여기 뭐가 있고 통에 뭐가 있어요? 물감인가? 뭐야? 물감? 여자가 화가인가 봐. 미술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 이제 자료야 이거 자료죠. 오케이, 오케이. 이런 거 다, 봐야지 또. 저는 그러니까. 다 접수했어요 지금. 아 계속하기.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힌트를 얻었으면 계속하기야. 아 뜨거 하. 뭐야?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고 있었어. 누구세요? 아 생각났어. 어떻게 만난 거야? 아 어제의 기억이구나. 아 지나가는 사람도 보게 만드는 미인이라는 표현이야. 그렇구만. 너무 대놓고 본다. 미친놈이? 근데 내가 이걸 도와줬구나. 쟤네들을 내가 너도 본 거야? 나도 본 거야? 난 저런 거 안 해. 이거는 웅치남으로서는 무조건 도와줘야 돼. Help. 이러지야. 뭐 이렇게 도와주겠다는 건 아니었어. 그건 아니야. 웅치남 왜 그래요? 쟤네들을 처단해 준다는 뜻인 줄 알았지. 옷 같은 거를 이렇게 해야 돼요. 벌써 1웅치? 만 원? 딱 봐도 이거 안 주게 생겼는데 이거 돈이 별로 없는 상인데 아 주세요! 퇴근 시간엔 택시 잡기 힘들단 말이야. 아 저 앞에 파인 부분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였었는데 저 여자가 잘못 입었네. 아까 내가 그렇게 도와드린 거가 사실 좀 먹혔네. 한잔하자고. 저 돈 없어요. 저 괜찮아요.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술을 또 좋아하시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그죠? 네. 뭐야? 아! 나쁜 사람 아니야? 취하게 해가지고. 근데 이거 강제 이벤트인데 그냥 하트가 올라가 버리네? 네. 엄매? 집에 개가 있어가지고 저는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일어났어. 이렇게 됐다. 이게 중국 스타일인가? 너무 쑥쑥 들어오는데? 단계가 빡빡한 거 뭐라 그랬어요 방금? 못 들은 것까지 포함해서 해야 돼요. 못 들었을 때는 보통 뭐라고 해야 되냐? 아니라고 하세요 일단. 여러분들 못 들었을 때는 아니라고 하세요.
뭐야? 에어비앤비야? 이운별, 운별 선배 집이었구만. 은은하게 근데 나한테 관심이 또 있네. 뭘 또 기억을 못해? 이게 미연 씨는 원래 그런 법입니다. 다 모두가 나한테 관심 있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기억 못하는 거야? 시간 안 해야 돼요. 네네, 전 알바생이에요. 아, 어차피 나는 운별 누나한테 나는 관심이 없어 아예. 기억났어요, 기억났어요. 아트 쇼케이스 미술관은 저 운별 선배인가? 운별 선배 살짝 방금도 진짜 삐졌으면은 이랬을 텐데 약간 새침, 새침 삐짐이라 아직도 나한테 관심이 있어. 난 살짝 즐기는 거야. 자 여기서. 새끼, 근데 돈도 안 주고. 근데 미연 씨 남자랑도 연결되게 돼요. 후보 중에 한 명이에요. 아, 조심해야겠네요. 조심해야겠네. 왜 조심해요? 그러니까 강제로 올려. 강제로 왜? 나 나한테 운별 선배랑 나는 난 마음이 없다니까요. 난 그림에 관심도 없는데 난 그냥 돈 때문에 하는 알바인데 그림도 봐야 되네. 그리고 운별 선배한테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요. 뭘 어때요? 우리 둘째. 어? 와, 아니면 나는 그림 나는 아, 아니네. 아, 둘째 이모부가 그린 것 같아요. 나는 운별 선배한테 관심이 없다니까요. 뭐야 하트야? 아니다. 아니 연탄장 생각 그린 것 같은데 왜 또 하트를 보내냐고. 미묘하네. 아, 나 돌아버리겠네 정말 운별 선배 때문에. 강제로 연결되네 그냥. 명함 떨어뜨리기 이런 거 없나? 아 멋지게. 멋지게. 아 이거 하라니까. 전화가 왔거든. 제가 걸었어요? 어? 어? 왜 저렇게 누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운별 선배한테 전화 걸었다고? 아 나 정말 나도 모르는. 둘이 친구라서 여자애 좀 데려가라. 여자애 데려가라고. 어 아침 먹고 가랑 나가서 먹자 고르는 거야. 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아 둘 다? 왜냐면 이미 둘 다 나한테 마음이 있어.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내 얼굴이 겁나 잘생긴 것 같아. 다 맞춰줘. 이 두 분 말고도 둘 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다른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존잘의 삶인가? 네, 이게 진짜 존잘의 삶인가 보네. 또 미연 씨니까 또 다른 또 네, 이성을 또 만날 또 수 나오겠죠? 있겠죠? 분명히.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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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어? 你怎么会有我的手机啊? 내 분. 또? 왜 이렇게 못 수치스래? 중국 드라마 왜 이렇게 전개가 급전개야? 난 그런 질문 이제 뻔해. 너희들 수작. 너희들 수작 뻔해. 그런 질문 그만해.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술을 많이 마셨어. 예. 예. 아... 아, 그랬군요. 예. 알바비도 깎은 것까지 보고해줘서 예. 손님한테 사과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내 방인가 드디어 3시 20분이라. 어, 고르신다 보다. 엄마. 일단은 엄마 숙여내시네. 일단 어머니가 엄마 부분 어머니 카톡 분명히 카더라님 엄마 카톡 확인했는데 네. 왜 쓱 올리고 딴 거부터 열려 왜 딴 거부터 열려 그래요? 아니 어머니, 원래 이런 식으로 아니, 카톡 어머니, 확인해요? 아니 어머니 아니 어머니 좀 어머니 먼저 볼게요. 엄마부터 확인해야죠. 카더라님 엄마부터 확인해야 돼요. 아니 어머님도 어머님께 사실대로 말씀은 드려야 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어머님이 아이고 우리의 장가 갈라나 보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나이가 되면 이제 좀 나이가 차면 나이가 차면 이런 걸 좋아해 이런 소식들을. 오히려 그런 걸 더 좋아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 그래 너도 인마 장가 가야지 이제. 왜냐면 물어본다. 어, 네. 만나는 여자는 만날 있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 어른들이 어머니의 카톡을 제일 먼저 확인하고 제일 먼저 답장하고 어머니의 관심사를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기로 저는. 어 보세요 보세요 어머니는. 아, 네 알겠어요. 맞아. 어, 우리 대표님. 대표님. 아 나 돈 빌렸어. 아 돈 빌렸어. 알겠어. 반말을 해 또 대표님한테? 어. 알겠어. 일단 인성 터졌고 김트롤 친구 같은데 네, 번호 따볼까 그래서 그러다 막 돌짓고 이 새끼랑은 그냥 대화를 하기 싫은데 트롤이랑 트롤이네. 이 새끼랑은 그냥 얘기를 하기가 싫긴 하거든요. 그냥 물음표 가겠습니다. 트롤을 하고는 대화를 하지 마세요. 예 네, 그냥 대화를 하기가 싫습니다. 대화 종료.
세 분이 계시죠? 세 분 중에는 그냥 뭐 성격은 모르겠고 외모적으로는 누가 가장 좀 호감입니까? 저는 일단 사과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께 가겠습니다. 아 최근에 만난 예. 초롱님한테요? 벌금 얼마 냈어? 내가 대신 물어줄게. 이쪽이 이제 이거는 파리의 형이 이제 박신양 씨 스타일이거든요. 위에는 약간 서윗 역으로 노발대발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노발대발이죠. 네. 왜 이렇게 화났어? 화낼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그렇게까지 내가 화낼 일이야? 어? 화낼 일이야? 아, 누구시죠? 모른 척을 하네. 아 여기서 의진 오빠지 하면 약간 이제 비호감이에요. 이미 비호감인 것 같은데. 네가 휴대폰 찾아준 사람이지. 왜냐면 이제 강아지 아~ 안 될 사람은 아~ 어떻게 안 되든 안 되고 아~ 될 사람하고 하면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아니 초롱님 분명히 관심 있었잖아요. 아니 이제 차단당했으니까 다시 다른 분들이 계시잖아요. 찾아가는 거죠. 술을 같이 먹었던 정재현 씨. 예. 아무래도 재현 씨가 더 적극적으로 저한테 예. 했었으니까 재현 씨를 가장 마지막으로 둘게요. 예. 재현 씨가 저를 가장 좋아하셨으니까 예. 문별 누나 가봅시다. 예. 잘못 눌렀다. 이것조차도 의준이구나. 여기서 위트 한번 가요. 재밌는 남자 재남. 나 잘생겼다는 얘기 네. 중이었어요. 아 하트가 깨졌어. 아 일처리는 한 번에 해야 돼. 지금 돼요? Now or never. 하여간 말은 잘해. Now or never. 잡담을 잊지마자. 지금 친구가 남친 까고 있는 중이라서. 오케이. 굴남. 오케이. 남친 까고 있대. 오케이. 까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바쁜 거예요 지금. 아니 중국은. 아 그럼 나 남친 까고. 그랬었는데 까고 잡아줘야 돼. 오케이. 그럴 수 있으니까 어쨌든 바쁜 거죠. 내가 싫어서 대화를 종료한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바쁘다 이거야. 운별 누나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이제 바빠서 그런 거니까 나도 까인 건 아니다. 정재현 씨가 저한테 가장 호감이 있었던 분 아닙니까? 아니요 둘 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음 히읗 한번 가겠습니다. 어? 잘생긴 오빠 있어? 너 내가 너의 마음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지금 테스트거든요, 재현 씨는? 네. 지금 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 또 술이야? 자동답장이야? 어? 뭐 어쨌든 별로 그냥 진짜 미지근한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존재 시뮬레이션을 했는데도 잘 안 돼.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쑥스러워서 그래요. 쑥스러워서. 뭐가 쑥스러워? 소프트웨어가 이상하니까 지금 괜히 그러네 애들이. 나는 이제 오케이. 이게 카톡 하루 한 번 카톡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보시면 알아요. 근데 김트로라고도 잘 될 수 있어요. 뭔데 인마 왜 아 뭘 올라가? 你现在没什么钱了你这整租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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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了你这整租
있어요. 근데 이어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어질 수 있어요. 나를 면접을 보는 건가? 이어질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저분이 싫대. 갑자기 따봉을. 또 한 명 연락이 왔어. 호감도가 왜 이렇게 안 오름? 초록 왜 안 올라가? 초록 아예? 저분은 전 원래 저분한테 관심이 없어. 아예 안 올라가는데 초록은? 아예 아까 저분은 제 원래 관심 바뀌었어. 맞아요 이거? 예. 원래 전 저분한테 아예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쉐어하우스에서 이성을 만나겠죠? 잘 둘러봅니다. 이게 뭐야? 국수인가? 국수. 그러니까 이런 걸 잘 기억해야지 답변할 때 좋더라고. 아 그래요? 아까 막 무슨 내가 무슨 사람인지 알지? 했을 때 오케이 이거 국수 납작면 요거 한번 볼게요. 오케이 어허 만화 좋아하는 친구 가게 부수는 친구네. 알뜰살뜰 플러스 5점. 오케이 순서 순서 안 봐도 돼. 배드워시랑 이거 샴푸랑 순서 딱 받고 오케이 방부터 보여줄게. 초록이다 초록. 만날 사람은 제가 만난다고 말씀드렸죠. 초록 잘 살잖아. 네. 나보다 잘 사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게 만날 분들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성하고 같이 안 산다고 했는데요? 그래요? 계약서 확인해 볼게요.
但当时租房公司答应我了。哎，那个。哦，그럼어떻게돼？아이형영업와밀고들어와？是吧？야야갬성이이거쉽지않네요갬성쉽지않네요거는아니나얘나얘별로 아니미쳤다나이친구나이친구어아난난난초록씨난괜찮아요나도왜냐면나이미빈정상해가지고아근데보통이런경우에는아저는안안하는데근데없어요그러면은어차피이거를결정을계약을쌍방간에해야되니까그래도당사자가싫으면그냥안되는건데안되죠안되죠애초에이게안되는건데 밀어붙이네요이친구는 내가이럴줄알았어보통은저런느낌으로흐르게돼있어요이렇게흐름이라는게억지한게아나정말아나나나나오게라미야박희는어떻게섭외했나괜히방으로불러냈다나를어괜히방으로나를웅친함웅친함의생각은 대한민국대표웅친함의생각은아나이런거뭐가의도가있다보면볼수록별로인것같아초록씨 보면볼수록별로이분보면볼수록비호감이네 보면볼수록비호감이네 대한민국뭐왜갑자기왜대한민국대표웅친함의나너별로라니까아那你不是吗차든말든차든말든들어가방으로아어쭈그리왜하트야나왜하트를줘아니왜하트를주냐고나한테 이상한애네아무것도안했는데야너진짜별로다이제이제이사람이상하게느껴져요아니바퀴도안잡았고뭐아무것도안했는데이제무서운사람이야당황하네엉친함이당황할정도이급전개야이거중국갬성쉽지않네왜웃어바퀴도없었던것같아내생각에맞아바퀴아예없었어요어부회자로분장하고아못들었는데또못들으면못든대로가는거야원래구회자로분장하는게낫지가족으로분장을해샤로别夸了아아오해의소지를줬다아听说你有男朋友아아안돼没追到小鹿呢근데초록이는은근히좋아하는거같아아난진짜싫은데아가족으로했어야되는데아오해의소지를줬어来下一个초록도하트왜자동하트야자동하트어포즈잡으러뭘누끼를따요뭘봐누끼를왜따밝게밝게보정해줘요보지마꺼알테 F 포알테 F 포아들키지마괜히아들키지마아나얘아니라니까照片 P 的真好看主要啊是人好看아대한민국웅친함파더가드님지금까지나온여자세명다싫은거죠아니근데이분이제일별론데 제일별로래아왜냐면처음에카톡완전칼차단하고말이야아좀약간그거구나처음에차단하면딱삐졌단말이에요찍는스타일이구나네자존감이좀낮은편여자가마음에드냐안드냐야이전에나를무시해서 나를무시해서내스타일이아니야저기있는그또하트떴어또또호감도또올라갔어아니야아니야아우리아니야우리는아니야지금까지다자동으로올라갔어이거아니야아그리고누가힘내를이렇게해요잠깐이런이렇게이렇게그러니까아우저분도문구장이훌쩍열리셨네어뭐야장재현너또왜여기나타나면접관인것같은데전나잘생긴오빠만찾는제장재현이제가진짜별로예요你没资格坐这你走吧쟤는오히려초록이보다더별로계속잘생긴오빠없냐고근데항상다별로라고그러는데불평으로받았죠아이러면또좀지금까지는좋은사람이없죠사실상네아얘는근데진짜제일별로야근데볼때마다다제일별로라고그러는데아왜냐면얘는아까뭐어디냐고물어봤는데잘생긴오빠없냐고별로거든님이래이렇게다사소한모먼트하나하나로다저장해놓고그러면 QR 코드찍어요빨리웅친함까다롭네 진짜웃어왜하트냐고아니 존잘시뮬레이터야이거좀몰입을해볼까등장하는여성들이다나를좋아해잠시전화좀받겠습니다왜엿대요왜누구지지나가다봤어에비비어잠깐만지금존잘의삶에어너초록아로기너이렇게로기너이렇게불쑥나타나면어떻게로가로기어서오고곤란한상황이벌어졌구만머리에농구골대는좀벗지
그럼 잠깐 여기 잠깐 골라야 되니까 여기서 솔직하게 한번 토크를 해봅시다. 각자 다른 매력이 있단 말이죠. 굳이 고르자면 어떤 이성이 더 정원 씨 스타일이에요? 지금 상황에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마음에 상처를 안 준 사람이 누구냐. 얘 카톡 차단했죠? 차단했어요. 씹은 게 아니라. 얘 세 번이나 어디냐 물어봤는데 세 번이나 잘생긴 오빠 있냐고 물어봤지. 이 누나 사실 나한테 잘해준 거밖에 없어. 아 그래서 아 약간 나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그렇죠. 웅치 형님 말로는 다 별로라면서 세 명 다 붙으니까 뿌듯해하는 거 개웃기다고. 순간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손님은 뭘 딸기 케이크를 뭘 아 뱀 니들은 손이 없냐 발이 없 그래 있잖아 앞에 많잖아. 왜 이렇게 많이 밀렸어? 뭐야? 광수 영화. 뭐야? 깡패가 왔네. 아 형님 아, 안녕하십니까? 예예. 예. 아 예. 월세네 이, 월세. 이틀만 좀, 이틀만 좀 주시면요. 예예예. 예, 예. 要么 交钱, 要么 搬出去. 去我那吧. 우리 집에 와라가 동시에. 야 이거 뭐 전자를 사는 거. 참네. 다 각자 자기 집으로 그래. 다 제공. 그림도 그릴 수 있어. 놀 수도 있어. 집세 내가 내줄게. 와! 미친 거 아니야? 집세를 내준대 초록이는. 집세 내줄 거야? 난 여기까지 오니까 궁금한 게 있어. 이게 그냥 환타지인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일까? 아, 궁금한 이야기 Y 같은 데서 나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동동주는 스토리들이 말이 나와서 돼, 그냥 몇 달치 내줄 거야. 그걸 몇 달치 내줄 거야? 3개월, 3개월? 오케이. 오해하지 마 또. 웃지 마. 아니 돈을 내준다고 하는데 초록이가 올라가 하트가. 뭐야 떡볶이야? 아 토마토 달걀 볶음 나 안 좋아하는데 신경이 많이 쓰여. 아, 그리고 보통 드라마 봐도 저 로기 포지션이 보통 히로인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 메인 히로인이야. 네, 메인으로 마지막에 성사되는 경우가 많죠. 같이 이렇게 알콩달콩 뭔가 이렇게 하고 막 하면서. 아 저게 자꾸 시야에 보이니까. 예,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것도 더 되게 보기 싫어지네요. 이걸 좋아하네. 토마토 달걀 볶음 때문에 행동이 다 좀 감 넘지 마세요. 그러면 이래 로기가 벌금 내가 내줄게. 야 여기 왜 온 거야? 야 내가 말했지 우리는 그냥 쉐어하우스지 뭐 데이트 이런 거 나 아니라고 말했지. 로가 왜 오고 싶은 거야? 우린 좋아하는 사이 아니야. 별똥별을 보고 싶었던 거야. 아 떨어졌어. 아까 그 담을 몰래 넘었어요. 그래 우리는 그냥 난 월세 내가 갚을게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넘었어요 약간 더 이어지는 건데 여지를 주면 안 돼요. 웅치남 씨 은근히 철벽 치네. 고이가 아 뭘 선물을 고이가 아 친구들 음식 많이 해요. 아니 엄청 잘해줘. 막 요리도 해주고 집세도 내주고. 나이후 난 결혼 생각은 지금은 없는데 결혼에 대한 좀 걸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네요 로기가. 어 쿠키도 먹여주고. 먹지마 먹지마. 재현 등장. 어? 네 번째 심혜성. 심혜성 씨 안녕하십니까. 어? 뉴페이스 네 번째 심혜성. 왜 올라가? 왜 저들은 왜 자꾸 올라가는 거야? 아 초록이 많이 올라갔어 초록이. 아 이게 되지 않아가지고 호감도가 없어가지고 나한테. 아 다음 챕터를 못해요? 아 우추남님 아니 XX급이잖아. 아니 이렇게 여자들이 들이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다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요 제가. 처음에 정재현이도 그렇고 운별로 아, 왜 이렇게 상처를 받아요? 아니 초록이도 그만 봐도 상처. 아, 왜 이렇게 카톡을 결정을 하세요. 재현씨인지 운별씨인지 녹인지 그럼 일단 한 번 밀어붙여요? 아 너무 내 스타일 아니긴 한데 그래. 아니 확실히 그 누구로 할지 뭐 이 친구밖에 없죠. 로기로? 예. 앞으로 가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담치기야 너무 개 소심해 웅추남. 개 소심하대. 벌금이랑 적혀있는데? 에이 알잖아 작은 추억이야. 난 돈 없으니까 니가 내야 되는 거 알잖아. 돈은 니가 내주면 되고 벌금도 네가 쏴. 그래 오빠. 사실 이게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를 좀 꺼려하잖아. 그럼요. 근데 이제 아직도 중국은 이런 게 남아있는 것 같아. 우리끼리 약간 운치 있고 추억 있으면 이 정도 경범죄는 뭐 그냥. 사실 우리도 이제 예전에 낭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드라마 같은데 이런 장면 많이 나오고 했잖아요. 요새는 이제 그런 게 좀 이제 안 되지만 근데 전 여기서 또 바로 시범을 보여줘야죠. 시범 바로 보여주죠.
오빠 잘 봐. 오빠 한 번에 넘는 사람이야. 딱 봐. 완에 넘어가는 거야. 잘 봐. 코에 힘 빡 주고. 빡 주고 팍 넘어. 빵이에요. 아, 거꾸로 됐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살짝 본 거야. 이거 철조망 잠깐 본 거야. 어 수리 중이야 수리. 로기 잘해? 잠깐 본 거야. 어 잘 본 거야. 로기가 더 잘하는데? 유머. 살짝 재밌는 우리만의 추억 만들기. 살짝. 아 어떤 명당이야. 그래서 들어오고 싶었어. 你的愿望是什么呀？어? 소원이 뭐야? 我的愿望就是希望你能早日还清所有债。어 저 멘트가 지금 제 심장을 살짝 흔드는데요. 오빠가 빚을 청산하는 거예요? 빚이 진짜 많은데. 나 저 친구 이제 마음 알겠네. 빚을 청산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열려? 야 쟤! 야 쟤! 쟤 쟤 쟤! 하나. 아 숨을 건지 말 건지. 아 왜 잡으셔 또? 또. 아. 밟았어. 그냥 절대 벌금 안 될 테니까. 로기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주의를 끌다 걸리면 로기가 마음 아플 거 아니에요. 그냥 같이 처벌을 받는 게 훨씬 낫죠. 공안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공안인데 여기. 아 또? 설마. 아 또? 로가 한 번만 더 부탁하자. 와 미쳤다. 나 로기한테 이입 너무 돼 지금. 로가 한 번만 더 부탁하자. 너무 안쓰럽네. 왜냐면 사실 여기 오자고 한 건 너야. 로기 눈 봐. 왜 또 어깨를 찾았어? 아니 별똥별 보러 갔는데 왜 더 안 좋아져? 안 본 게 더 나았네? 왜 또 어깨가 쳐졌어? 월급 타면 꼭 준대. 어 줄게 갚을게 갚을게. 웅치 진짜 싫다. 웅치가 됐어. 그냥 웅치가 됐어. 낙낙 일어났어? 눈 감아. 어? 소원? 어디 가는 건데요? 따라와. 사랑한다 말하고 벽을 넘어서. 딱 준비했죠? 딱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네. 어, 하트도 올라갔어. 그리고 맞죠? 여기서 네. 소원을 비는 거구나. 네, 여기서 소원 비는 거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차피 그때 네. 별똥별이 없어서 안 보였어. 먹방 때문에. 그럼요. 아 이렇게 해서 풀어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 그리고 쿠키로 넘어가는구나. 벌금도 내줘 집세도 내줘. 오케이 많이 올라왔다 초록이. 그래도 이제 그만하죠. 웅치가드님 오늘 소감 한 말씀. 오늘도 너무 얻어가는 게 많은 그런 하루였고요. 오늘은 뭘 얻어갔나요? 오늘은 이제 웅치 웅치 하나 얻어갔네.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지난번 거기도 그렇고 여기도 꽤 먼데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늘 이렇게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얻어맞고 가는 것도 저도 근데 이게 배꼽 냄새처럼 여기를 자꾸 오고 싶어요. 그래서 조만간 또 다시 한번 올 수 있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종종 놀러 오시고요. 자 오늘의 겨울 얼굴이 차은우여도 내용물이 웅치가든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